안녕하세요. 예. 기본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잠깐 소개해드리고 교재나 뭐 이런 것들 봐드리고 진도 나가도록 하는데요. 일단 그 오늘부터 해서 8월 1일까지 진행하는데 아마 금요일 한번더 보강을 할것 같아요. 이번에 보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되고 아마 25일 정도 그 정도 그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수업이 2시부터 이제 진행하게 될 건데 내일부터는 오늘 그 정리했던 내용을 그 기출 문제를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교재를 두 권으로 해가지고 기본사나 그다음에 기출 지문 하나 이렇게 두 권 정리하는데 기출 지문은 복습용으로 이렇게 풀어드릴 테니까 내일부터 1시 40분부터 진행해서 복습을 하는데 이걸 현장 강의처럼 이렇게 동영상 듣는 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여기 오셔서 이렇게 그 수업 들을 때 3회독 효과를 누려야 돼. 수업 때 한 번 듣고 그다음에 혼자 읽고 그다음에 내일 다시 또 기출 문제를 풀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한 번 보면서 한 세 번 정도 이렇게 본다는 느낌을 이렇게 가지고 그리고 혼자서 한번 풀어보셔요. 혼자서 한번 이렇게 그 진도 범위까지를 혼자서 한번 풀어보시고 여러분들이 푸는 거랑 그 틀렸다라고 이렇게 그 표시한 부분이랑 제가 그 지적하면서 이렇게 푸는 거랑 뭐가 차이가 있는지 아니면 일치돼 있으면 상관없는데 여러분들이 그 생각해서 나는 이게 틀렸다고 생각해서 이래 풀었는데 뭐 다르게 풀고 있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그런 것까지 좀 체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래 정리하고 뭐 이런 것까지 이야기해줘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연습장을 하나 만들어요. 연습장을 이렇게 아무 종이나 뭐 이면지 같은 거 이런 걸 하나 만들어 가지고 풀면서 그걸 OX를 이렇게 다 적으세요. 그러니까 1번에 O, 2번에 X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적으면서 그 밑에다가 왜 틀렸는지를 적어봐라. 왜 틀렸는지 문제 풀면서 그러니까 여기 백지에다가 한번 이렇게 적어놓으시고 그다음에 그 부분이 이제 그 나중에 그 교재에 답이 있으니까 답이 이렇게 그 맞는 부분이 있고 틀린 부분이 있게 이래 되게 될 테니까 틀렸다면 그 내 교재에다가 표시하고 내 교재에다가 이래 표시하는데 문제 옆에 번호 옆에다가 이렇게 표시해 둔다든지 아니면 뭐 자기 나름대로 어떤 그 기호가 이래 생기는데 이 사람이 그 국어적으로 읽어보면 희한하게 이거 계속 같은 걸 자꾸 틀려요. 같은 걸 이래 자기 머리에서 읽는 그 국어적인 그 독해 능력이 뭔가 이게 좀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가 있다는 게 뭐 잘못됐다 이런 말이 아니고 자기 그 국어 표현하고 기출 국어 표현하고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옛날 그 국어적 표현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가지고 그게 좀 제대로 안 읽힐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객관식은 그걸 맞춰줘야 돼요. 맞춰줘야 되고 시험이 여러분들 국어에 맞을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국어에 맞춰주는 그 과정이 그게 우리가 복습하고 공부하는 과정입니다. 그걸 누가 잘했는지에 따라서 그걸 굉장히 우수한 성적으로 잘하면 고득점으로 가고 그게 또 잘 안 되면 공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점수가 안 나오는 그런 문제가 되는데 이걸 맞춰준다 이래 생각하시면 돼요. 맞춰주는 게 되고 이게 만약에 2개 이상 표시됐을 때 2개 이상 표시되면 그거는 그 사람이 그 문제를 모르고 있는 거니까 이거는 나중에 시험 직전에 외워줘야 됩니다. 그거는 한번 틀리는 거는 상관없는데 2번 이상 반복해서 틀리면 그거는 실전에 가서 또 틀릴 가능성이 상당히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따로 이렇게 형광펜칠해 놓는다든지 골라놓으세요. 아마 그 제 경험상 16절지로 따지면은 그 4면으로 이래 반반씩 이래 접으면 한 3면 정도 나오지 않을까. 한 과목에 3면 정도 이래 나오는데 다른 과목에도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시험장 갈 때 이런 거 들고 가 가지고 이런 걸 집중해서 좀 공부하고 반복해서 암기하고 그런 외워버리는 것들이 있게 이래 될 테니까 정리해 두시면 되고 수업 그 질문 자체 하는 방법은 여기가 강의 객세 그 제 개인 메리 이메일 주소가 나와 있는데요. 이쪽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그 학원 홈페이지에다가 그 질문을 올리셔도 됩니다. 질문을 이래 하셔도 되면 아마 하루 정도 이상은 걸리지 않을 테니까 제가 하루에 한 번은 꼭 들어가 보니까요. 그러니까 아니면 이메일로 이래 보내놓으면 이메일로 보내는 것들은 그 사진 첨부 기능이 그 저희 학원 홈페이지에 없거든. 홈페이지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다 타이핑 치기가 좀 애매하다든지 아니면 또 그림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된다든지 뭐 이런 그 문제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이제 사진 첨부를 해가지고 핸드폰 다 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사진으로 이래 찍어서 파일 첨부해서 메일로 이래 보내주시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디를 모르고 있는지 또 내가 어떤 걸 궁금해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데 그냥 이렇게 그 글로 이래 써놓으면 또 서로서로 또 이렇게 그 어디가 모르는지를 대화하기도 쉽지 않고 이런 질문은 좀 안 해줬으면 좋겠는 게 좀 피했으면 좋겠는 게 몇 페이지 3번
목차 아니면 몇 페이지 3번 판례 뭐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질문하면 제가 늘 교재를 가지고 다니질 못해요. 그리고 또 강의를 제가 이것만 하는 것도 아니고 필리사 시험도 강의하고 다른 쪽 시험도 이렇게 강의하게 되는데 몇 페이지 몇번 판례 이렇게 질문해 버리면 대화가 안 됩니다. 그거는 즉답을 못하는 그런 문제가 되니까 그렇게 질문하실 분들은 이렇게 메일로 이렇게 사진을 찍으시면 그러면 거기 사진 첨부로 이렇게 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래 질문하시면 이래 되고 어떤 거든 개의치 마시고 그 공부를 좀 해서 이제 질문하겠다 뭐 아니면 뭐 수준을 너무 떨어지는 질문이라고 이래 그렇게 이래 전제를 깔고 이래 질문하신 분이 있던데요. 잘 알면 질문 안 하겠죠. 그리고 잘 알면 여기 왔겠냐. 그냥 집에 있지. 그이 더운 날씨에 이 시골까지 와가지고 이래 수업을 듣는 게 그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너무 이렇게 개의치 마시고 제가 모든 걸다 안다 이래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수험에서 다뤄지는 내용들, 수험에서 문제되는 것들 그런 거 위주로 이래 답을 하고 모르면 제가 모른다고 답을 해요. 모른다고 이래 답을 하니까 그러니까 뭐 앞으로 뭐 판례가 어떻게 바뀔 것 같은지 이런 거 질문하는 사람이 있던데 몰라요. 모르고 그리고 강사님 개인 생각은 어떤지 이런 거 묻는데 아무 생각 없습니다. 아무 생각 없고 그냥 저는 그 기출 문제 그거밖에 정리하지 못하고 별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어가지고 제 생각은 없다. 제 생각은 없고 그냥 출제됐다 출제되지 않았다 이런 것 정도 그 정도 답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래 그 질문은 이래 활용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7월 강의는 교재가 두 권이고 교재 두 권으로 이래 정리할 거고 강의 끝나고 나서 좀 여러분들이 혼자서 좀 책을 좀 보라. 그러니까 2차 수업을 이래 따라가더라도 1차를 손 놓지 말고요. 그좀 감을 좀 이어가줘야지. 그래야지 되는데 수업 듣고 복습하니까 좀 이해가 됐어. 이해가 됐으니까 민법이 뭐 크게 이렇게 부담 남들 어렵다고 하는데 걔네들이 좀 바보였나 봐. 그래가지고 괜히 또 그런 걱정했네라고 생각해서 이제 책을 덮었잖아. 덮어버리면 이해됐으니까 복습하고 이해됐으니까 책을 덮었는데 그다음에 이제 2차 하다가 누가 한 번씩 이리 1차 민법을 봐주래. 봐주라고 해서 책을 그때 뜯기면 그때 책은 누구시에요라고 이야기할 겁니다만 그러니까 듣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 있는 자기를 발견할 거다만 그러니까 이 수업을 듣기 전으로 완전 돌아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거의 리셋돼 버린다. 이거는 손 놓는 순간 리셋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외국어를 하나 새로운 외국어를 이렇게 배우게 되는데 뭐 영어같이 이렇게 옛날부터 배웠던 외국어를 배우는 게 아니고 불가리어 아니면 뭐 러시아어 이런 외국어를 이렇게 배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손을 놓는 순간 그 언어는 다 사라진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시고 조금씩이라도 보자. 조금씩이라도 보고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보고 그리고 제그 무료 특강으로 올려놓은 그 조문 무료 특강이라는 게 있어. 있으니까 제 이름 치면 그 유튜브에도 나오고 제 학원에도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수업 끝나고 나서 그거를 알아도 좀 왔다 갔다 할때좀 들어줘라. 들어주시면 그러면 조문만 듣더라도 그에 대한 내용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생각나고 조문만 읽어주진 않고 그냥 그 내용 설명을 좀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설명한 거랑 겹치는 부분이 좀 있으니까 그거는 끝나고 나서 좀 활용을 좀 해가지고 짜투리 시간 이용해서 그냥 출퇴근 시간이나 아니면 왔다 갔다 이동 시간대 그때 그런 형태로 이렇게 활용하고 이렇게 매년 이야기해요. 매년 이야기하고 제가 십몇 년 동안 이 노무사 강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그런 이야기를 하게 이래 되게 되는데 지키는 사람이 그래 많지는 않은가 봐. 많지 않게 이래 되니까 그러니까 2차 하다 보면 시간이 되게 부족하거든. 시간이 좀 쫓기게 되고 2차 공부하기도 이래 바빠 나오니까 그러니까 잘 지켜지지 않게 되는데 그래 버리면 혼자 엄청 고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차 공부했던 게그 완전 손을 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오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1차 그 감을 좀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꾸준하게 정리하고 그리고 1월 강의가 새롭게 시작되는데 그거는 다시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7월 강의로 그냥 반복하시고 차이는 없어요. 1월 강의하고 이래 차이가 없으니까 교재만 이래 좀 차이가 있게 이래 되는 거고 여기는 좀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이것까지 좀 풀어드리고 1월 강의는 그 시간이 임박하니까요. 그때는 기본 교재로 이렇게 정리하고 객관식 때 이제 그 만나면 돼요. 객관식만 이렇게 부족하시면 그때 이제 강의를 그때도 객관식 때도 기본 이론을 써머리를 좀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문제풀이보다는 좀 이론에 이래 좀 집중해가지고 이론을 좀 빠르게 한번 이래 정리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이래 가지게 이래 되게 되는데요. 그 필요한 부분들만 이래 들으시면 되고 필요
필요하지 않으면 굳이 혼자 그 충분히 이래 복습이 잘돼 있다면 그때는 그냥 혼자 이래 들으셔도 이래 상관없고 이론 정리를 한번 더 한다 이래 생각하시면 되고 그게 3월이에요. 내년 내년 3월 한말 정도 아니면 올해 같은 경우는 4월 1일 날 그때 이렇게 개강을 하게 이래 되는데요. 손을 놔버리면 어마어마합니다. 그거는 전혀 생각이 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이래 될 테니까 꼭 반드시 이래 그 수업을 듣고 이래 따라올 수 있도록 그래 정리하고 내일부터 바로 오늘 그 진도 얼마 안 나가지만 몇 문제라도 내일 이래 풀고 진행할 테니까요. 진행을 이래 할 거고 혼자 꼭 풀어봐라. 혼자 꼭 풀어보고 그 백지에다가 한번 정리해가지고 기억나는 걸 다 쓰지 말고 그냥 해당되는 문제가 어디가 틀렸는지 그 정도 이래 뭐 틀렸다면 뭐가 때문에 틀렸다 이렇게 조금 이래 복습할 때 그런 것들을 좀 생각나는 훈련을 이래 그 리마인딩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이래 풀고 지금은 그 단답형으로 이래 나오는 그 문제가 잘 없어요. 옛날에는 그 기출 그림만 잘 외워도 같은 그림으로 이래 풀만한 게 꽤 많았거든. 풀만한 게꽤 많았는데, 원래 그 기출도, 곧 설명하겠지만, 그, 원래 시험도 기출이 80%였습니다. 기출이 이래 80%였고, 그러니까 기존에 나왔던 그, 기출 문제 안에서 제가 해설을 이래 그 단할 때, 그러니까 새로운 내용을 찾는 게 아니고, 새로운 내용은 그래 한 10문제 정도, 그 정도가 이래 새로운 내용이었고, 나머지는 다 이래 기출됐던 내용이야. 근데, 똑같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림을 똑같이 내진 않고요. 그걸 이해해서 풀 수 있도록 이렇게 이래 출제가 이래 됐기 때문에 지금은 이해가 잘 돼야 돼요. 이해가 잘 돼야 되고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래 복습이 이래 되셔야 되고 그냥 그림만 그 기억날 수 있도록 이게 뭐 맞는 지문, 틀린 지문 이것만 생각나면 앞으로도 그런 그 기출 문제는 살아남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이래 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5개 지문 중에서 이제 기출이 이래 반복됐을 때 옛날에는 3개 정도는 지워졌거든. 3개 정도는 이래 지워지고 택도 없는 거니까 지워지고 남는 거 2개 가지고 좀 이래 생각해서 이래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이제 대부분인데 요즘은 원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풀 수 있는 게 많이 없었어요. 지워지는 게 많이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변형해서 다 나와버렸고 그리고 박스 문제로 이래 출제돼버렸고 이래 나오니까 조합형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가지고 시간을 많이 뺏기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됐고 2교시에 그 사회본법하고 경영학이란 그다음에 민법 세 개를 보게 되는데 대개는 이제 민법이 좀 어렵고 경영이 조금 이래 빠르게 풀고 그다음에 뭐 사회본법이 조금 이래 시간이 걸리고 이런 그 생각을 했었는데 경영까지가 만만치 않은 겁니다. 원래는 경영까지 그러니까 노동법도 만만치 않고 그러니까 그냥 그 옛날처럼 이래 단답형으로 이래 공부했던 분들 기출 문제만 외우고 같은 그림만 찾아서 내가 풀어보겠다는 그런 전략으로 그렇게 옛날에는 다 그렇게 이래 통했는데 문제 수가 늘어나니까 그게 안 돼. 그게 안 되고 또 난이도가 높아져 버렸는 그런 형태가 이래 되게 되니까 그게 좀 힘들어져 버렸고 대신에 이제 이 문제가 갑자기 넘사벽으로 바뀌었다.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기출이 80%가 나오고 있거든. 그래도 기출이 80%가 나오고 있으니까 기존에 나와있던 것들 중심으로만 정리하셔도 70점, 80점은 그 충분히 갈 수 있다. 충분히 이렇게 갈 수 있고 우리가 뭐 100점 맞을 필요는 없다. 그지? 그 상대평가에서 100점을 그 굳이 노리고 이렇게 공부할 필요는 없고 그냥 기출 중심으로 해서 철저하게 잘 이유만 해둬도 80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게 이래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오니까 대신에 이제 그 연습을 해야 돼. 옛날처럼 그냥 단답형으로 그냥 기출 문제만 풀었다. 아니면 답을 찾아냈다. 이런 형태 로 공부하면 안 돼요. 그런 형태로 공부하면 안 되고 지문 하나하나가 다 이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하셔야지 그래야지 다음에 문제도 그렇고 올해 문제도 그렇고 다음 문제도 이래 동일하게 정리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여러분들 그 출제하는 그 산업인력공단에서 가장 어렵게 나오는 시험이 변리사 시험이거든. 변리사 시험인데 원래 그 출제됐던 기출 문제가 한 5년 전, 6년 전에 나왔던 변리사 기출들이야. 변리사 이래 기출들. 그러니까 옛날에 나왔던 변리사 기출이 이제 노무사 쪽으로 넘어왔더라고. 넘어와가지고 그 묻는 스타일 자체나 뭐 묻는 표현들 이런 것들이 그대로 이래 출제가 이래 돼 있던데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제 변리사 정도 수준 문제가 풀리면 우리 교재에서 변리사 문제 수준 정도가 문제가 이래 이해되고 이래 풀린다면 그러면 민법 공부는 어느 정도 잘 됐다라고 생각하시고 다음에 조금 더 어렵게 나오더라도 내년에 조금 더 어렵게 나오더라도 그 수준보다는 어렵지는 못해. 아시겠죠? 그 수준보다는 어렵게 나올 수는 없게 이래 되게 될 테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공부 척도는 그 정도로 잡아놓고 기출 문제가 변리사 문제가 좀 풀린다라고 그게 어렵지 않다 어려워요 그 과목들은 되게 어려운 그
문제인데, 근데 걔네들 기출이 좀 어렵게 느끼지 않는다면, 그러면 충분하게 논문사 시험도 잘 준비했다라고 이래 생각하시고, 120% 정도 공부해 놓는다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이래 목표를 잡아놓고 복습할 때도 고의까지 목표로 해서 이래 정리하는데, 대신에 한꺼번에 이제 필리사가 기출이 풀리도록 이래 공부하지 말고 그 단계가 있는 거지. 항상 이래 기초부터 잡아줘야 되니까 항상 제일 먼저 공부할 거는 논문사 기출. 논문사 기출을 맨 먼저 공부하고, 논문사 기출이 이해 되면 그러면 필리사 기출도 한번 이해해 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근데 만약에 논문사 기출이 정리가 안 되고 막 복습하기도 버거워, 혼자 읽기도 힘들다라면 논문사 기출을 일단 이번에는 목표로 해서 이를 일단 이해하고, 만약에 시간적 여유가 있고 자기가 논문사 기출이 좀 낯설지가 않게 되고 문제가 좀잘 풀린다 싶으면 여기까지 보고, 어차피 책을 이번에 한번 보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 끝나는 게 아니니까 다음에 보면서 노림수를 가지면 또 돼. 다음에 보면 이번에 일단은 1차적으로 급한 게 논문사 기출이거든. 논문사 기출이 이래야 되는데, 논문사 기출을 소홀히 하고 막 필리사 기출을 이해해보겠다 이건 안 돼. 이거는 공부를 다시 또 논문사 기출로 돌아와야 되는 이런 문제가 이래 될 테니까 시간 낭비하지 말고요, 마음을 급하게 가지 말고 일단은 논문사 기출부터 하나씩 하나씩 이래 잡아가고 걔부터 해결해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게 어느 정도 해결되면 다음에 이렇게 정리하고, 강의 끝나고 나서 또 책을 어떻게 볼지 이런 것들도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지금 복습 책을 읽는 거랑 그다음에 강의 끝나고 나서 또 책을 읽는 거랑 이런 것들도 감 유지 차원에서 또 책을 볼때 그때 이제 복습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도 차이가 있게 이래 될 테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이래 따라 오시면서, 그러니까 뭐 제가 그 공부에 대한 뭐 어떤 민법에 대한 어떤 전문가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수험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그것도 이제 확률이거든. 확률이 이래 되게 되니까 평균적으로 대개 논문사 시험에서 어느 정도 공부했는 사람들은 이 정도 확률로 이래 공부하면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그런 확률들이 있거든. 확률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준비해 놓으면 돼.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고, 자기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한두 번더 보면 되고, 그 기준에서 한두 번더 본다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자기가 잘 이해된다고 하면 그렇게 많이 볼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그 어떤 책을 이래 잡아서 이래 볼때 내년 시험 때까지 한 5번 이상은 봐야 돼. 5번 이상은 봐야지 함정에 빠지지 않게 되는데, 한두 번 보고 기출 중심으로 논문사 기출을 한두 번 보고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들은 원래처럼 약간 이래 바꿔서 나오니까 함정에 다 빠져버렸어. 함정에 다 빠져가지고 비슷한 게 맞는 걸 내가 옛날에 본 적이 있는데, 원래는 그게 틀린 걸로 바뀌어서 나왔거든. 틀린 걸로 바뀌어서 나오게 이래 되는데, 근데 비슷하니까 낯설지 않으니까 또 그걸 똑같은 문제인 줄 알고 찍어버렸는데, 그게 다 바뀌어서 나온 거야. 바뀌어서 나와가지고 함정을 그런 식으로 파가지고 함정을 이렇게 파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게 문제 풀때 이제 일단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고, 그리고 일단은 또 시간 부족이 2교시에는 많이 그 문제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사회본법을 먼저 푼 사람과 민법을 먼저 푼 사람 이렇게 됐는데, 민법을 먼저 푼 사람은 민법 점수는 좋은데 사회본법 점수가 안 좋고, 사회본법을 먼저 푼 사람은 사회본법 점수가 뭐썩 좋진 않아도 그래도 막그 말아먹진 않았는데, 민법이 형편없어요. 민법이 형편을 그 앞에서 시간을 다 뺏겨 나누니까, 그러니까 민법을 막 생각하면서 풀어도 이래 그 모자랄 판에 이걸 막 급하게 풀어놓으니까 이게 막 비슷한 애는 그냥 다 골라버렸어. 골라버리니까 거의 다그 틀려버렸는 그런 문제가 되니까, 40점대 원래 민법 그 점수 받으신 분들은 아마 그렇게 풀었지 않았을까. 제가 봤을 때한 30분 정도, 40분 확보를 못하고 풀었고, 그리고 30분 정도 이래 풀었고, 급하게 그냥 그 책을 이래 얇게 공부해 놓으니까 함정에 더 거의 다 빠졌지 않았을까. 그런 형태로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40점 정도, 그 정도 나왔고, 공부 해독수에 따라서 한그 어느 정도 객관식도 듣고 뭐 어느 정도 이래 그 책을 좀 보신 분들은 60 후반대, 70 초반대 그 정도 나왔고, 거기서 이제 해독수가 부족한 분들이 이제 5점씩 이렇게 깎여 내려오더라고. 깎여서 내려와가지고 점점 이렇게 점수가 이래 낮아지고, 시간 없는 사람들은 그 아무리 그 민법을 평소에 잘 풀었다 할지라도 쫓기면서 풀었는 사람들은 거의 40점대입니다. 40점대로 이렇게 겨우 40점대 거기서 이렇게 거쳐버렸던 그런 문제가 이래 될 테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시험에서 내년에 이래 살아남으시려면 다른 방법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문제를 좀 많이 다뤄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문제를 그 각종 문제를 좀 많이 풀고 연습을 좀 충분히 해 들어가면 공부 범위를 넓히지 말고 범위는 딱그 정해놓고, 그리고 문제를 많이 다뤄보고 그렇게 이렇게 하신다면 그러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지금 기본서도 조금 이래 그 어렵게 나올 걸 대비해 가지고 작년보다 한 20페이지 정도 그 정도 추가해서 교재를 만들었거든. 그러니까
공부 범위가 여러 번들이 더 넓힐 필요는 없지 않을까? 제가 충분히 넓혀놨으니까. 그러니까 최근 기출 문제들, 필리사 기출 문제들, 변호사 최근 판례까지 집어넣었다. 변호사 이래 그 기출 됐던 최근 판례를 다 집어넣지 않고 최근에 그 다른 시험에서 출제됐던 기출 판례들 이런 것들은 다 집어넣었으니까 더 이상 넓히지 말고 그냥 여기서 안 나오면 어떨까 이래 생각하는데. 그런 거는 틀려야 됩니다. 다 맞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우리는 80점 정도 목표로 해가지고 나는 80점을 정확하게 맞아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이래 준비하면 그게 이래 충분한 이래 수험 대비가 이래 되는 거고 그렇게 공부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래 준비해 나가고 너무 쫄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원래 합격률이 21%라고 해서 야 이거 1점만 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그게 오히려 좀 문제지 않을까 그런 그 반응 자체가 좀 문제지 않을까로 생각되고 1차 붙으려고 이 공부하는 게 아니야 아시겠죠? 다시 말하면 노무사 자격증 따려고 공부하는 거지 1차 합격하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항상 2차를 염두에 두고 2차를 같이 이래 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2차까지 붙어야지 시험이 끝나니까요. 그러니까 그래 생각하고 1차 대비는 그런 형태로 좀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하고 지금부터는 이제 민법 공부하는 게 아니고 민법 시험 공부해. 시험 공부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너희가 점수를 높일 수 있는지 그걸 최선을 다해서 그래 정리하고 생각 보다 이게 민법이 재밌습니다. 이게 드라마에서 봤던 이야기도 꽤 나오고 그리고 또 자기가 경험했던 간접 경험했던 그런 이야기도 나오게 되니까 공부가 좀 재미가 있는데 부탁드리는 거는 그 문제가 풀리고 나서 재미가 있어야 되고 재미만 있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항상 이래 시험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래 정리해 나간다라고 그걸 잊지 말고요. 항상 이래 그 문제가 잘 풀리는지부터 먼저 돌아보고 그렇게 이래 생각하시는 게 그게 필요하고 용어 정리 저번 주에 했는데 그 무료로 제공해 주는 강의니까 이거 그 못 들은 분들은 미리 좀 들으시고 이번 주는 좀 진도 여유가 있으니까 이번 주 안으로 좀 들으시고 들었던 분들도 다시 한번 들어보고 그래서 내가 한번 놓친 것들은 어떤 게 있는지 이게 들을 때마다 새로워진다는 거 이런 걸 느끼게 될 거다 아마 아는 만큼 들리거든 아는 만큼 들리게 되니까 충분히 다 이해했다 할지라도 다시 세어나가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래 생기게 되고 반복해서 이래 자꾸 이래 기본 강의는 두 번 들을 필요는 없고요. 기본 강의는 이 긴 강의를 두 번 듣는다는 거는 그거는 정말 낭비고요. 그러니까 그런 그 공부를 하지 말고 한 번 들을 때 잘 복습해 놓고 잘 그 정리해 놓고 따라오겠다 이런 마음으로 정리하시면 되고 자 지금부터 책을 이래 넘겨보시는데 제일 먼저 머리말이 나와 제일 먼저 머리말이 나오고 이번에 뭐 어떤 식으로 이렇게 개정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그 머리말 옆에 보면 본서 활용법이라고 해가지고 본서 활용법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들 그 교재 자체를 46페이지 펴봐요. 46페이지. 46페이지를 펴보시면 46페이지에 보면 답은 뭐 피성년 후견인의 능력이라고 이래 돼 있고 원칙 예외 조문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원칙 예외의 그 부분이 이래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공부하는 그 민법 공부는 민법 조문에 대한 해석입니다. 민법 조문에 대한 해석이고 조문을 정리하고 그에 맞는 해석들 그러니까 요 조문이 과연 어디까지 포함하는 상황인지 그런 것들을 이래 정리하는 게 민법 공부라고 이래 생각하시고 그걸 다툼이 생겼을 때 정리해주는 해석이 있거든. 그게 대법원 판례. 대법원 판례가 이래 되고 그러면 실전에서는 조문하고 판례만 나와. 조문하고 판례만 나오게 이래 되니까 우리가 법조문하고 판례만 정리하고 거기 판례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교수님들이 학설로 이래 보완해주게 되는데 학설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학설은 이래 시험에 안 나오니까 조문하고 판례 중심으로 이래 정리하고 순서는 일단은 판례는 조문에 대한 해석이니까 우리도 공부할 때 조문을 먼저 정리합니다. 조문을 먼저 정리하고 그다음에 그에 맞는 해석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근데 여기 보면 왼쪽에 날개에 보면 기출 지문들이 있어요. 특히 그 논문사 기출은 따로 이렇게 색을 넣어가지고 이래 표시를 해놨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강조해서 좀 봐줘야 될 부분이 있고 그리고 가볍게 읽고 넘어가줘야 될 부분이 있다고 그 오른쪽 페이지 그 법정대리인이라고 이래 돼 있는 부분에서 목차가 내용이 1번부터 5번까지 나오게 이래 되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기출은 2번, 3번밖에 없네 그지? 2번, 3번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집중해서 내가 책을 안 봐도 되겠네. 이 부분은 강약 조절을 할 때 여기는 내가 다 외울 필요가 없겠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외우겠다 이런 마음
마음으로 공부하지 말고 그냥 기출이 잘 되는 부분 중심으로 해서 정리하고 내가 그쪽을 좀 집중해서 암기하고 외우고 그다음에 공부를 그쪽에 시간을 많이 쓰고 그냥 기출이 안 되는 부분은 우리가 시험 공부하고 있으니까 굳이 그런 부분을 다 외울 필요는 없이 아 이런 것도 있네 정도 그 정도 표시하고 이래 넘어가라고 그러니까 책을 볼 때 혼자 책을 볼 때라도 같은 복습 시간을 쓸 때라도 어떤 부분에 내가 많이 써줘야 될지 이런 것들을 강약 조절을 하면서 책을 본다. 강약 조절하면서 책을 읽어낼 수 있도록 보고 만약에 그것도 또 부담이 된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읽어야 되고 강조해야 될 부분은 노무사 기출이 있는데 노무사가 이래 출제되는 노무사 기출 있는 부분을 집중해서 이래 정리하고 그게 좀 되면 다른 시험도 기출된 거 이런 것들을 그 다음 순위로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그려두라고요. 우선순위를 그려두시고 빠르게 보실 때도 그렇게 보시고 빠르게 그 책을 넘길 때도 그런 방법으로 안 넘길 수 있도록 그렇게 이래 정리해 두시면 되고 그다음에 다시 앞으로 보면 창구문헌이라고 이래 그 창구했던 교재들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기출 약칭들 이래 표현돼 있고요. 원래 기출된 노무사 표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어떤 부분에서 노무사 시험이 이래 출제됐는지 원래 처음으로 이제 40문제로 바뀌었거든. 40문제로 바뀌었는데 민법 총칙에서 15문제가 나왔고 채권법에서 25문제가 나온 거야. 25문제가 이래 나왔고 민법 총칙도 지금 출제된 게 제3장 권리 주체부터 출제되고 있어. 위에 제 1장 민법 일반, 2장 권리 이런 부분은 출제가 한 문제도 안 되는 이런 문제가 되는데 내년에는 하나 정도는 나올 거다. 2장 정도에서 하나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래 생각되게 되는데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강조해야 될 부분이 또 따로 있네. 이 부분에서 전체 부분에서 내가 강하게 읽어줘. 한 페이지에서 강하게 읽어줘야 될 부분이 있고 전체 범위에서 강하게 읽어줘야 될 부분이 있고 자 어떤 테마가 4개 나온 게 있다. 민총에 민법 총책에서 4개 나온 게 있긴 이래 되는데 4문제나 출제된 파트도 있네요. 4문제나 출제된 파트도 있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잘 봐야 되겠네. 그지? 정말 이래 잘 봐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고 의사표시 뭐 이런 걸 밑에 대리 이런 거 이거 두 개만 합쳐도 6개거든. 6개가 출제되니까 15개 중에서 이 두 개만 해도 6개입니다. 6개가 이래 될 테니까 얘네들이 핵심이고 하이라이트가 이래 될 테니까 이쪽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고 그다음에 넘어가면 채권 총칙이라고 돼 있는데요. 채권 총칙이 10개. 채권 총칙이 10개 나왔고 오른쪽에 채권 각칙에서 15개. 채권 각칙에서 15개. 그 정도 이래 출제가 이래 되게 되는데 채권 총칙도 이래 골고루 이래 출제됐고 세 문제가 이래 출제된 영역이 채권의 대외적 효력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가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취소권이라는 게 있거든.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취소권이 있는데 채권자 취소권이 2개 나왔어요. 채권자 취소권이 2개, 대위권이 하나 이렇게 이래 출제돼서 세 문제가 그 부분에서 출제가 이래 됐고 나머지 뭐 변제 하나 나왔고 상기 하나 나왔고 뭐 이런 식으로 채권양도 채무인수는 하나씩 이래 출제가 됐고요. 그런 형태로 이렇게 출제가 됐고 오른쪽에 이제 그 채권 각칙이 15개 나왔거든. 15개 나왔는데 자 여기도 볼 때 30몇 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오다가 최초로 나온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그게 7절의 고용이라는 부분 고용이라는 부분이 노무사 시험 역사상 처음으로 나왔어요. 민법에서 처음으로 출제가 이래 됐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확률은 공부하지 않는다. 쫓아다니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확률이 너무 떨어져. 확률이 너무 떨어지게 이래 되게 되니까 30몇 년 동안 한 번 나왔는데 그러면 다음에 나왔다면 한 60년 정도 지나야 되겠네. 그지? 60몇 회쯤 그때 좀 다시 나올 거다 이래 생각하시고 이런 거는 공부하지 않나도 쫓아다니지 않고 또 하나가 예행계약이 한 문제 이래 출제됐는데 이거는 옛날에 나왔는데 지금 주변 시험에서 워낙 많이 나왔었거든. 제출이 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나올 거니까 준비하자라고 해서 준비했던 부분입니다. 예행계약은 준비했던 부분인데 이건 나와버렸어요. 그러면 이거는 다음에 또 만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이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것들은 다시 나오지 않을 기출도 있고 근데 매년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 요파트에서 매년 나오는 게 매매, 그다음에 뭐 임대차, 위임 이런 것들은 매년 도급 이런 것들은 거의 뭐 돌아가면서 3문제씩 출제됐고 자주 나왔는데 원래 안 나온 게 뭐냐 그러면 조합이라는 부분이 원래 안 나왔거든. 원래 출제가 이래 되지 않았는데 이거는 내년에 100%입니다. 100%. 이런 것들은 확률적으로 2년 이상 쉬지는 않거든. 2년 이상 쉬지 않게 이래 되게 될 테니까 이런 것들은 100% 출제가 이래 되게 될 거라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이래 돼요. 영국 대표팀의 그 해리케인 걔가 컨디션이 난조돼서 좀 쉴 때가 있어.
두 번 연장 쉬는 거 본 적 있나? 해리케인이 대표팀에서 벤치에서 두 경기 연장 앉아 있는 거 그런 경우가 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오타니가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한 번 정도 쉴 수는 있는데 오타니가 계속 쉬는 거 이런 거는 본 적이 없어요. 걔 몸값이 얼만데? 걔가 그렇게 이래 놀면 안 되지. 그러니까 계속 한 번 정도는 쉬어도 되는데 그 다음에 꼭 나오는 거 이런 것처럼 조합이 그런 느낌입니다. 오타니 같은 그런 느낌이 이래 되게 될 테니까 다음에는 꼭 나올 거다. 이거는 다음에는 반드시 출제될 테니까 고려보고. 그러니까 강약 조절이 필요하다. 강약 조절이 필요하고 지금은 채권이 많이 내고 있고 민법 총칙 그 15문제인데 그중에 어떤 문제 보니까 3개 지문이 채권 내용이더라고. 3개 지문이 채권 내용이야. 그러면 총 문제로 합치면 한 30개 가까이는 채권 내용이더라고. 채권 내용이 이래 되게 되니까 그러니까 채권의 비중이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이게 상당히 올라갔던 그런 형태가 될 테니까 옛날에는 뭐 채권 총칙을 빼고 뭐 공부해도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채권 총칙을 빼고 왜냐하면 채권법이 옛날에는 합쳐서 총칙 각칙 합쳐서 13개 나왔거든. 13개 나오니까 그러니까 총칙에서 뭐 한 빼더라도 한 6개 정도 틀리더라도 그래도 뭐 나머지 각칙만 이렇게 보더라도 충분히 뭐 60점 만드는 거는 어렵지 않게 이렇게 만들게 되는데 이제는 이제 택도 없어요. 10문제씩 이렇게 날려놓고 그렇게 공부하기는 쉽지 않을 거고 그리고 또 문제가 민법 총칙에 막 지문에 3개씩 막 들어가 버리는 채권법 내용으로 그렇게 들어가 버리게 되니까 이게 뭘 빼고 공부해서는 이제는 살아남기가 쉽지 않은 그런 문제가 이래 되니까요. 이런 것들을 이래 잘 보고 경영학 그 점수는 그 경제하고 그 비교해가지고 표준 점수라고 해가지고 점수를 이래 그 조절하게 이래 되게 되는데 대개 한 40점 그 분기점을 한 4, 50점을 분기점으로 해서 이제 50점까지는 깎여 나가다가 40점 때는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이래 되는데 원래는 보니까 40점 때도 깎이더라고. 40점 때도. 그러니까 45점 받은 애가 뭐 42점으로 내려오고 뭐 이런 식으로 점수 때가 뚝뚝 떨어지게 이래 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80점 때는 거의 한 8점 이상 떨어지고 8점 이상 이래 떨어지 경제하고 비교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수 때를 형성하게 되니까 기본 과목 점수가 좀 잘 나와야 됩니다. 사회보험법, 민법 이런 데가 점수가 좀 좋게 나와야지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기본 과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점수가 안 좋으면 그러면 표점에서 이제 걸려가지고 또 아슬아슬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이래 될 수 있게 되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기본 과목이 점수가 좀 잘 받아질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이렇게 따라오시면 이래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진도 진행하게 이래 될 테니까 그런 형태로 이래 보고 좀 긴 과정이야. 긴 과정이고 25회 주면 그 거의 한 5주 정도 그 정도 이렇게 따라오셔야지 이래 되게 되니까 쉽지 않은 과정이고 그리고 이 더운 날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이래 만만치가 않을 건데 정말 그 독한 마음을 가지고 이래 따라오셔야지 이래 그 정리가 이래 되게 될 거고 동영상으로 이래 따라오시는 분들도 정말 그 수업 듣는 기본으로 들어야지 이게 지치지 않을 겁니다. 안 그러면 어떤 컨디션 좋은 날은 막 5강씩 때려다가 그러면 또 3일 쉬었다가 그다음에 또 그다음에 또 듣고 이러면 들쭉날쭉하게 들어버리면 이거는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운 과목입니다. 어려운 과목이 되고 결정적으로 그래 들어버리면 복습을 못해 복습을 못하게 이래 되게 되니까 절대로 이게 누가 그런 이야기 합격수기에 이래 썼는데 복수 없이 그 학원 수업 들으면 학원에 기부행위 한 거라고 그렇게 이렇게 그 누가 그 합격 수기를 이래 써놨던데요. 반드시 복습해야 됩니다. 반드시 복습하고 그리고 수업 듣고 집에 가서 혼자 읽고 문제 풀어보니까 잘 풀려. 잘 풀리고 그래 어렵지 않게 이렇게 그 느끼게 이래 되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강사들의 목소리나 아니면 그 수업 내용이 이렇게 기억나서 그게 기억나기 때문에 문제가 풀릴 가능성이 있게 되니까 객관적으로 보려면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풀어봐라. 일주일 정도 이래 지나서 또다시 한번 저 지난주에 것을 다시 한번 풀어보시면 똑같이 풀리면 늦게 된 겁니다. 늦게 이래 된 건데 근데 착시현상으로 그날 듣고 그날 풀리니까 그냥 책을 읽히니까 그냥 가볍게 복습해버린다든지 아니면 이거 아는 부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 버리면 그러면 다음에 이게 또 발목이 잡히는 그런 문제가 되니까 한 일주일 정도 텀을 두고 그렇게 이래 생각하고 한 달 전에 본 거는 아마 그 이 강의 마칠 때쯤 그 앞에 것들 이런 것들 그런 거는 기억 안 날 가능성이 한 80%입니다. 80%가 이래 되니까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지나버리면 이거는 전혀 기억나지 않는 이 과목의 특성이 그래요. 특성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바로 이어서 다시 봐준다 이런 식으로 봐줘야 되고, 결정적으로 언제 봐주는 게 제일 중요하냐 그러면 전날 봐야 됩니다. 시험 전날, 시험 전날 이래 봐야 되고, 아마 내년도 5월 셋째 주가 1차 시험일 겁니다. 아마 토요일이 5월 셋째 주, 첫째 주가 지금은 세무사가 시험을 보고 1차를 이래 보고, 그 다음에 노무사가 셋째 주에 시험을 보는 걸로 이래 그 고정이 돼 있던데, 하여튼 내년도 거의 한 5월 셋째 주 정도, 그 정도 이래 1차 시험을 이래 보게 될 건데요.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전날 아니면 그 전주에 이걸 보고 갈 수 있도록 준비해 두는 거, 이게 1차 시험 준비, 1차 시험 준비고, 그게 봐야지 문제가 풀립니다. 기억이 나고 문제가 풀리고, 1년 동안 공부하는 것도 그거 하려고, 직전에 그 벼락치기 그거 하려고 준비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골고루 이래 그 과목을 이래 정리해놓고, 골고루 이래 정리하고, 합격률이 좀 안 좋아가지고 좀 걱정을 많이 할 수 있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좀 준비는 많이 해야 돼요. 준비는 많이 해야 되고, 단답형으로 그래 공부하지 말고 그냥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하고, 암기사항은 따로 숙제 형태로 나갈 겁니다. 그러면 숙제 형태로 이래 이걸 좀 외워줘라라고 이래 암기사항으로 나가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날 그 암기사항은 그날 다 외워. 그날 다 외우는데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 그 파트를 이래 사진을 찍어서 돌아갈 때 계속 외워라. 돌아갈 때 계속 외우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전철 안에서 다 외우고 그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폴더는 따로 모으고, 그 폴더는 암기사항으로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은 모으고, 다시 수업 끝나고 나서 그 폴더를 열어가지고 그래서 다시 한번 외워보고, 다시 한번 잊어버리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 그냥 외워줘야 될 게 있습니다. 그냥 정책적으로 만든 조문들, 이런 것들은 별다른 이유 없이 만든 것들이 있거든. 정책적으로 이런 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필요성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둔 게 있는데, 그거는 이해해서 그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어떤 것들을 그래 정책적으로 묶어놨는지 이런 것들은 암기가 필요한 부분이 이래 되게 되니까, 암기를 해줘야 될 거는 철저하게 외워버리고, 이해할 거는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암기와 이해가 이래 같이 가서, 이게 외국어를 수학 공부하듯이 공부한다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외국어를 수학 공부하듯이, 그러니까 이해도 되고 공식도 있고, 또 이해가 돼야지 문제가 풀리고, 대신 단어가 너무 어려워. 이게 법학이 단어가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과목이니까, 용어 정리도 해야 되고 외국어도 정리해야 되고 수학도 공식도 그 외워가지고 암기를 이해를 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 2중고 3중고가 이래 되니까, 그래서 민법이 어렵다라고 이래 그런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그런 과목이니까 그 특성을 이래 잘 이해해서 자주자주 읽자. 자주자주 읽고 자주자주 이래 복습하고, 한 번에 잡으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이래 계속해서 이래 하나씩 해결해 나간다 이런 마음으로 알아가는 맛을 느낀다고 생각하고 그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4페이지. 지금부터 이제 민법 논점 이렇게 정리하는데, 앞부분에서 이제 가볍게 민법이 뭔지 그런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게 이래 되는데요. 먼저 로마제 1번이 4페이지에 사법이고 일반 사법이고 실체법이라고 이래 돼 있거든. 실체법이라고 이래 돼 있는데, 1번 사법으로서의 민법이라고 이래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사법도 있고 공법도 있어. 공법도 있게 되게 되는데, 이걸 구별하는 그 학설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사법이 뭐고 공법이 뭔지 구별하는 학설은 여러 가지 있는데, 대개 이제 일반적 그 학설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면 수평 관계를 규율하면 이런 것들은 사법 관계라고 부르게 되고, 수직 관계라고 해서 개인이 국가한테 국가한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한다든지, 국가가 개인을 뭐 범죄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는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은 공법관계, 수직관계는 공법관계고, 뭐 형벌을 부과한다든지 세금을 부과한다든지 아니면 뭐 국가를 상대로 해서 어떤 허가를 요청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공법관계로 이렇게 구별하시면 이렇게 되는데, 구별할 때 실익은 하나 있습니다. 실익은 사법관계인지 공법관계인지 구별하는 실익은 뭐냐 그러면, 지배 원리가 달라. 여기를 지배하는 원리와 여기를 지배하는 원리가 이래 다르게 되는데, 사법을 지배하는 원리는 사적 자치, 얘네들한테 맡겨두겠다. 개인들한테 맡겨두겠다. 개인들한테 맡겨두고 법이 관여하진 않겠다. 개인들의 관계는 법이 관여하진 않고, 나중에 얘네들이 어떤 분쟁이 생겼다면 그때는 국가가 관여해가지고 분쟁을 해결해 줄 수는 있어도, 개인들의 관계는 얘네들한테 맡겨두는 거지 국가가 강제하진 않겠다는 거. 그래서 누구하고 혼인할지, 누구하고 계약할지, 누구하고 뭐 매매 계약을 할지 이런 것들은 다 우리 개인이 결정하는 거고, 개인이 알아서 판단한다는 거. 이게 사적 자치.
지나치고 여기에 맡겨두겠다는 원칙, 여기에 맡겨두게 이랬되는데, 근데 여기는 그런 식으로 이래 개인들의 관계처럼 이래 처리해서는 안 되고, 공법 관계는 다 공평하게 처리해줘야 됩니다. 예컨대 그 세금을 부과한다든지, 의료보험을 이래 부과한다든지, 전기 제공, 그 다음에 뭐 수도 공급, 이런 것들은 자기한테 좀 좋은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우호적인 사람들한테는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해주고, 자기한테 비판마하고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한테는 좀 까다롭게 하고 통제를 해버리면, 이거는 국가 질서 안정을 달성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되니까, 국가의 정권에 어떤 우호적이든 우호적이든 공평하게 처리해주는 게 이래 필요하고, 법에서 정한 대로 처리되어야 되는 법치주의, 법치주의가 이래 되고, 잘못해서 이걸 이해하면 법을 중심으로 해서 국민을 이래 통제한다,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옛날 봉건사상이야. 옛날 그 군사정권 때, 이런 식으로 이래 우리도 그 제도 공부를 하게 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반대로 국가 권력이 이 테두리를 벗어나지 말라는 겁니다. 이 테두리를 벗어나지 말고 법에서 정한 테두리 안에서 국가 공권력을 행사해 주는 게, 그러니까 통제관념에서 만들어진 원리가 법치주의야. 그 지배 원리가 아니고 통제하는 원리, 공권력은 여기를, 요 테두리를 벗어나서는 안 되고 자의적으로 운영돼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 이런 취지가 법치주의가 되고, 지배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구분하는데, 지금 우리가 공부해야 될 법은 여기 사법으로서의 민법이니까 이 원칙의 지배, 사적 자치 원칙의 지배를 받게 이래 된다는 거죠. 자, 1번 보시면, 공법과 사법을 구별하는 이유는, 첫째, 공법은 법치주의가 이래 지배하고 사법은 사적 자치 원칙을 이래 기본으로 한다는 점이 지배 원리가 다르고요. 둘째, 법률 관계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요, 공법 영역에서는 행정 심판, 행정 소송, 우리 2차 과목에 나오는 행정 소송으로 이래 처리되고, 사법 영역에서는 민사 소송, 민사 소송에 따라서 처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일반 사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법 중에서 다시 일반 사법이 이래 되는데, 자, 이거는 뭐냐 그러면, 국민이가 하면 다 적용되는 게 민법. 국민들의, 개인들의 관계에서 국민들에게만 하면 어떤 개인이든 상관없이, 어떤 개인이든 상관없이 전부 적용되는 게 이래 일반 사법이라 부르고, 국민들 중에서 특수한 사람들한테만 적용되는 특별사법도 있더라. 특별사법이라는 것도 있게 이래 되게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 그 개인들 중에서 특별한 사람들한테만 적용되는 것들이 상법이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상법, 상인들, 상인들, 회사, 이래 상인들, 이런 사람들한테 적용되는 법이 이래 특별사법이라고 해서, 개인들 중에서 특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만 적용되는 법이 따로 있는데, 민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이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 상인이든 아니든 모두 적용된다는 게 민법이 되는 거죠. 2번. 민법은 사법 중에서요, 일반 사법이고, 즉 민법은 인간에게만 하면 누구에게나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예정하고요. 이에 대해서 특별사법의 대표적인 것이 상법, 상법이라는 게 있고, 상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상인을 그 적용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일반 사법인 민법과 구별, 민법과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3번. 실체법입니다. 민법은, 민법은 이래 실체법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민법은 권리, 권리와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 이거 합쳐서 변동이라고 부른다 그랬지. 변동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변동을 정하는 실체법, 변동을 정하는 실체법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하는 민법은 어떻게 권리가 발생하고 변경되고 소멸되는지 이걸 공부하는 겁니다. 이걸 실체법이라고 부르게 되고, 이 과정을 이렇게 공부하게 해야 되고, 실체법상 어떤 의무 위반이 있을 때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그 의무행을 강제하게 되거든. 강제하게 이래 되는데, 그러한 절차를 규율하는 법, 절차를 규율하는 법을 그 절차법이라 부르고, 대표적으로 민사소송법, 뭐 민사집행법 이런 것들이 절차법으로 나오게 이래 되게 됩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로마 제2번, 실질적 의미의 민법과요, 형식적 의미의 민법으로 이래 구분할 수 있게 이래 되게 되는데, 민법은 다시 형식적 의미도 있고, 형식적 의미,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라는 것도 있고, 실질적 의미,
실질적 의미의 민법도 있게 이래 되는데요. 자, 이거는 어떻게 구분하냐 그러면 형식적 의미는 이거는 민법 조문만 말할 때 민법 조문 1118조라는 민법 조문만 말할 때요. 그때는 형식적 의미라고 이르게 되고 이름은 제목은 민법으로 돼 있진 않은데 내용으로 보면 어떤 민법적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 민법적 내용이 이래 들어가 있는 것들도 있게 이래 되는데 어떤 것들이 있냐 그러면 민법뿐만 아니라 각종 특별법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각종 특별법들이 있게 이래 되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이런 거 들어보셨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집주인하고 임차인하고 이래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특별법이 있게 이래 되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임대차 중에서 주택임대차는 따로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법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걔네들의 관계를 이래 규율하게 이래 되는데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고 사법 영역이고 또 실체법인데도 불구하고 특별법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그쪽은 악용되는 사적 자체에 맡겨놓으니까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들이 많은 피해를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더라고 불이익을 당하게 되니까 이거는 무게균형이 잡히지 않는 거예요. 무게균형이 잡히지 않으니까 균형을 좀 맞춰주기 위해서 사적 자체를 약간 수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정에 들어가가지고 이런 것들은 합의로 바꾸지 마라. 근로기준법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근로기준법도 사용자하고 근로자하고 힘의 균형이 맞지 않거든. 힘의 균형이 맞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근로자를 조금 더 우대하고 보호해주기 위해서 뭐 최저임금도 보장해줘야 되고 또 주 5일제도 시행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내용이 함부로 사람을 자르지 말고 뭐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통제해가지고 사적 자체 원칙을 좀 수정할 필요성이 있는 거 공공복리라는 그 차원에서요. 경제적 약자를 좀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 특별법들이 있는데 그걸 다 포함해서 민법이라고 부르면 그때는 실질적 의미라고 부르게 이랬다는 거죠. 자, 1번 전순한 사법 일반 사법 실제법으로서의 민법을 실질적 의미라고 이래 부르게 되고 실질적 의미의 민법은 민법 전뿐만 아니라요 민법 부속 법률 법률이나 실제는 민법이면서도 특별법 형식을 취하고 있는 수많은 특별법들 이런 공법 관계 법령에도 산재된 것으로 이래 처리가 되고요. 자 오른쪽 2번 형식적 현행 민법전을 특히 형식적 의미 민법이라고 이래 부르게 되고 형식적 민법은 대부분 실질적 민법이지만요. 이사 등의 벌칙과 같은 형벌법규나요. 채권의 강제행 방법 이런 절차 규정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래 처리됩니다. 참고로 이래 보시고 자, 그다음에 2절 민법의 법원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는 개인과 개인 간의 분쟁이 생겼을 때 민법이 들어가서 도와주거든. 도와주고 어떻게 해결해 줄지. 원칙은 당사자끼리 해결하면 되는데 분쟁이 생겼다면 그때는 민법을 가지고 좀 통제해 줄 필요가 있게 이래 되는데 그러면 얘네들의 분쟁을 해결해 줄 때 어떤 기준점에서 분쟁을 해결해 줄지 어떤 기준점에서 분쟁을 해결해 줄지 그걸 해결해 주는 그 기준을 보여주는 게 1조에서 말하는 법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그 중앙법원 할 때 그 법원이 아니고 법원 연원을 말해요. 법원 연원을 이래 줄여가지고 법원이라고 해서 존재형식이라고 부르게 이래 되는데 분쟁 해결 기준이다 이래 이해하자. 분쟁 해결 기준으로 이해해 두시면 되는데 1차적으로 조문에서 규정되어 있는데 법률이 있으면 법률을 가지고 해결 법률 가지고 해결하고 법률이 없는 영역에서는 관습법을 가지고 해결 관습법을 가지고 해결하고 관습법도 없다면 마지막 조리를 가지고 해결하게 이래 되어 있습니다. 1조 한번 읽어볼게요. 보면 민사에 관해서 법률의 규정 없으면 법률 미출하시고 법률의 규정 없으면 관습법에 따른다. 관습법 미출하고 관습법도 없으면 조리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리 미출하세요. 그래서 순서가 세 가지입니다. 그죠? 법률, 관습법, 조리 이 순서에 따라서 해결해 주라고 법률, 관습법, 조리로 이래 그 규정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 순서에 따라서 해결해 주게 이렇게 되는데 봐요. 아까 우리가 공부하는 게 법 조문을 해석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1조에서 법률이 있으면 법률 가지고 해결을 해주라고 이래 되는데 법률이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 형식적 의미도 있고 실질적 의미도 있게 이래 되게 되는데 어떤 법률을 말할지 그게 1번. 그게 1번이 이래 문제가 되고 2번 관습법을 가지고 이게 없으면 관습법을 가지고 해결해 주라고 되는데 이게 뭘까? 관습법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걸 말하게 될지 이런 것
것들을 관습법의 문제, 의미, 개념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석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관습법이고 언제 만들어져 있고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관습법은 또 뭔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고 관습법으로 만들어지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는지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지 관습법이 이래 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래 살펴볼 거고 조리는 또 뭐야? 조리법은 들어봤는데 조리는 또 뭐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조리라는 게 어떤 걸 말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순서를 배우는 거 순서를 배우고 이래 정리하게 이래 되는 거고 자 여기서 국어적으로 느껴셔야 할 거는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둘 다 존재하면 법률도 있고 관습법도 있으면 당연히 법률이 우선하게 이래 되어 있고 법률이 없을 때만 관습법이에요. 관습법이고 이게 없을 때만 조리입니다. 없을 때만 이래 조리가 되게 될 테니까 이렇게 후순위예요. 후순위 대등적 순위가 아니고 후순위적 성격을 이래 가지고 이래 되고 지금부터 공부할 때 시험 끝날 때까지 법학에서 어떤 후순위다 이렇게 나오는 거 후순위다 이렇게 표현되는 걸 우리는 보충적 효력이라고 부르고 보충적 효력이라고 이렇게 가고 성격으로 분류할 때는 보충성 이렇게 불러 보충성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보충적 효력 보충성 뭐 보충적 해석 이런 표현도 나오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다 후순위적 성격입니다. 후순위적 성격을 이래 가지게 되고 이게 우선하진 않고 이게 없을 때만 적용되는 거 없을 때만 이래 적용된다라고 그런 느낌으로 국어를 이래 읽을 수 있도록 이거는 약속이야 약속이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는 다 이런 식으로 이 단어를 가지고 설명 이렇게 사회과학에서는 이래 설명하게 되니까 이런 단어를 하나씩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동법 공부할 때 보충성이 나왔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거는 후순이겠네 이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읽어주라고 읽어주면 반대말 똑같은 순이야 똑같은 순이다 그런 것들은 대등적 효력 이렇게 부르고 같은 순이면 대등 대등한 관계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대등적 효력 관계 있으면 선택 이거 해도 되고 이렇게 선택해도 상관없는 게 대등적 효력이고 보충적 효력이면 후순이니까 우선해야 돼 얘가 우선해야 되고 얘가 우선하면 틀려 틀리게 이래 되게 되니까 그게 차이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1번 법원의 의의 개념이 나오는데요. 법원이란 법의 존재형식을 말하고요. 민법의 법원이란 민사분쟁을 해결하는 기준을 말해 민사에 관한 어떤 적용법적 법규 적용법규를 뜻하게 이래 되게 되고 그 다음에 2번 1조의 의미인데요. 제1조는 민법의 법원으로 인정되는 범위와 적용 순서를 정하고 있고 동그라미 1번 일단은 법률은 형식적 의미에서의 법률뿐만 아니라 명령, 규칙, 조약, 자치법규 등 성문법 내지 재정법 전반을 포함하는 실질적 의미로 해석합니다. 민법 조문만 가지고 이래 분쟁을 해결하는 게 아니고 각종 특별법까지 해결하게 되고 명령, 규칙, 조약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법 체계가 이래 돼 있어 헌법이 최상위 규범. 헌법이 이래 최상위 규범으로 이래 돼 있고 이 헌법 정신이 대개 이제 헌법이라는 게 이게 그 어떤 사람이 그 번역을 잘못해가지고 다스릴 헌자를 그 한문에서 이제 써가지고 다스릴 헌자를 해서 이제 헌법이라고 이래 표현하게 되는데 영어로 번역하면 알죠 이게 헌법을 다스린다 이런 개념으로 이래 그 단어로 설명하지 않고 영어에서 설명할 때는 조직이라고 설명해 우리 외 구성 조직 이런 구성 조직으로 이래 설명하게 이래 되고 페어파송이라고 그 독어도 그 어떤 조직 개념으로 이래 설명하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떤 걸로 구성돼 있고 조직돼 있는지 국회의원은 몇 명 있어야 되고 대통령은 누가 되고 몇 살 이상 돼야 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원리를 보여주는 거 그게 헌법 헌법이 이래 되는 거고요. 그게 가장 그 기본법으로 이래 표현이 이래 됐고 이 헌법을 실현하기 위한 하위 법들이 있습니다. 수천 개가 있습니다. 민법도 있고 뭐 형법도 있고 근로기준법도 있는데 택도 없는 이런 법도 있을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법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생각지도 못하는 이런 법들이 굉장히 많은 법들이 이래 산재돼 있고 근데 법은 우리가 알다시피 국회에서 바꾸죠. 국회에서 입법기관이 국회에서 만들고 변경을 하게 이래 되는데 시대가 굉장히 빨리 바뀌고 막 그 갑자기 막 그 혁신적인 그 사회가 금방 이래 바뀌는 그런 사회로 이래 변경이 이래 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뭐 챗GPT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막 별거 다 하더라고 통역도 해주고 그다음에 뭐 물어가지고 궁금하면 그 맛집 좀 찾아줘 이렇게 넣었더니만 그래 또 막 맛집도 이렇게 쭉 찾아주고 또
걔가 또 물어, 너 뭐 좋아하니? 뭐 이런 식으로, 이래, 너 어떤 걸 찾아줄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묻기도 하더라고. 이건 정말, 이런 애가 없어요. 이런 애가 없고, 또, 내가 언제 물어도, 우리 딸, 내가 불러도 안 오는데, 얘는 언제든지 친절하게 이래 와서, 나의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고, 성실히 또 이래 잘 찾아주고, 이해 못할까봐 그림도 찾아주고,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래 바뀌게 되는데, 법을 한번 바꾸려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여야가 합의도 해야 되고, 또 뭐, 재정 몇 명이 찬성해야 되고, 뭐, 통과하려면 또 뭐, 뭘 해야 되고, 뭐, 이래, 너무너무 복잡하니까, 빨리빨리 시대 상황에 대응을 못 하는 거야. 대응을 못 하게 이래 되니까, 하위 법령을 또 만들어. 하위 법령을 만들어서, 명령이라는 걸 만드는데,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이런 걸 만들고, 또 규칙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대법원 규칙, 뭐, 민사소송법 규칙 이런 것도 있어요. 규칙을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행정법에서 행정처가 여기는 아웃라인만 정해놓고 상한선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상한선만 법에서 정해놓고 실질적으로 그 운영은 그때그때 행정부가 필요한 범위 안에서 요 범위를 초과하지 않으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이래 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두게 이래 되게 되는데 그게 명령 규칙 이런 걸 통해서 이래 빨리빨리 이래 그 대응하도록 이래 정해놓게 이래 되고 국회가 법을 바꾸는 게 너무 오래 걸리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도 만들어주게 이래 되는데요. 지금 그 이자제한법이라는 게 있거든. 우리나라에 이자제한법이 있는데 이자제한법은 실질적으로 상한선만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까지를 넘지 못하도록 이래 그 정해놓고 실제 구체적인 내용은 하위 법령에 위임해놨는데 지금 대통령령이 결정해놨거든. 대통령령이 여기까지만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그거는 그때그때마다 이자를 조율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거든. 만들어줘야지 이래 되니까 이렇게 하위 위임을 해놨다라고 이래 생각하시고 그렇게 법이 이래 만들어지고 국가와 국가가 만나서 FTA 협약을 맺는 거 이런 게 조약이 이래 되게 되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다 1조의 법에 들어갑니다. 1조의 법에 이래 들어가게 되니까 1조 법령은 다 이걸 포함하게 이래 되니까 실질적 의미라고 이래 버리게 되는데 자 시험은 이래 나오진 않아. 이렇게 나오진 않고 시험은 다르게 표현해. 오른쪽에 기출 2번 풀어볼게. 답을 보지 말고 2번 보시면 헌법상 대통령의 긴급 재정경제명령은 법원이 들 수 없다. 이렇게 출제된다고. 그러니까 이걸 O로 풀어야 돼? X로 풀어야 될지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밑줄을 잘못하면 여기 대통령의 긴급 경제 재정경제명령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는 명령입니다. 명령. 명령이 법원에 들어갈지 이 말이에요. 명령이 법원에 들어갈지가 문제가 되는데 명령은 법원에 들어갈지 법원에 포함될 수 없다 이래 나오면 틀린 거고 틀리게 되고 명령 규칙 조약이 다 포함되고 2번 보시면 3번 밑에 민법 제1조에서 말하는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만 의미한다. 이거는 만자 때문에 틀려. 왜냐 그러면 only 여기에서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명령 규칙 조약 이런 것들은 행정부에서도 대법원에서도 만들어지거든. 만들어지게 이래 되니까 이렇게 만자 때문에 틀리고 만자 때문에 이래 틀리게 되니까 법률도 포함되지만 법률만 국회에서 만든 법률만 있는 게 아니고 명령 규칙 조약도 이래 들어가게 이래 되니까 이렇게 이래 틀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하라는 게 이런 거야. 이런 게 그 단답형으로 그냥 실질적 의미다 이래 나오진 않고 이런 걸 포함해서 이래 그 표현하고 있게 되고 이걸 이렇게 독해서 풀어야 되거든. 이렇게 독해서 이래 풀어줘야 되니까 그대로 액면 그대로 풀어야 되는 것도 나오고 그리고 또 이해해서 풀어줘야 될 것도 출제되니까 이런 작업을 계속 해야 돼요. 이게 어떻게 바뀌어서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장점을 하나 알려드리면 법학의 장점은 소스가 바뀌지 않습니다. 소스가 바뀌지 않고 딱 소스는 정해놓고 요걸 바꾸는 걸 여러 가지를 해요. 국회에서 만든 걸 의미한다 뭐 아니면 긴급 재정명령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정해진 그 재료를 가지고 바꾸는 거지 전혀 색다른 제도를 가지고 이렇게 끌고 오진 않습니다. 끌고 오진 않게 이래 되게 되니까 바운더리는 정해져 있는 게 장점. 바운더리는 정해져 있는 게 장점이니까 요 바운더리 안에서 답을 찾으면 돼. 답을 찾고 문제를 풀어주겠다라고 이래 생각해 주시면 되고 여기 없는 거는 끌고 오지 않습니다. 여기 없는 거는 이래 끌고 오지 않게 이래 되게 되는데 그 바운더리가 워낙 넓어. 워낙 이래 넓어가지고 이게 그 넓은 바운더리를 이래 공부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려운데 일단은 벗어나진 않습니다. 다 책에 있는 거고 조문에 있는 거고 우리가 봤던 걸 가지고 이래 출제하게 이래 되게 될 테니까 그런 것들을
연습하는 게 이렇게 필요하고, 반복이 필요합니다. 반복이. 반복이 좀 필요하게 되니까, 한번 봐가지고 이래 잡히는 그런 성격의 감옥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좀 집을 지어간다 이런 느낌, 집을 지어가고, 아니면 그, 그림 같은 거, 유화 같은 거 이런 그려봤는지 모르겠는데, 밑그림부터 먼저 그리고, 그다음에 덧칠을 계속 하는 거지. 덧칠을 계속 해가지고 이걸 점점 완성시켜 나간다 이런 마음으로, 그 책을 볼때 그런 기분으로 책을 보면 좀덜 지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 번에 잡으려고 하고 내용을 떠올리려고 하면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봤던 거 이런 게잘 생각이 안 나거든. 생각이 안 나게 되니까 계속 일정량이 쏟아져 오거든. 일주일에 계속 일정량을 여러분들이 계속 이래 받 정보를 이래 받아들 드려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앞에 것들이 생각이 안 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이래 될 수 있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당황하지 말고, 아 이게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점점점 만들어가면 이래 되는 거고, 가장 핵심적인 거는 하나씩은 기억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파트에서 가장 중요했던 거는 이거였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은 이래 기억날 수 있도록 그렇게 보고, 그런 기준이 이제 기출을 기준으로 보라, 기출을 기준으로 정리하면 되는 거죠. 내일까지 진도 범위에서 원래 기출로 따지면 한 문제도 안 나왔습니다. 한 문제. 내일까지 진도 범위에서는 한 문제도 출제되지 않고, 수요일쯤에 이래 정리하는 그 범위, 그 범위에서 1번, 1번이 이래 한 문제가 만들어지게 되고, 순서대로 안 나오기 때문에 또 이게 또 그 1번은 그 문제가 아니었어요. 원래 또 1번은 또 그 문제가 아니고, 또 다른 파트의 문제가 또 1번이 되고, 요번에는 또 순서까지 섞어 놨더라고. 이게 순서까지. 옛날에는 순서대로 나왔거든요. 교과서, 목차대로 이래 출제가 이래 됐었는데, 근데 이번에는 그것까지 바꿔놨더라고. 그것까지 이래 완전 섞어가지고 이래 바꿔놓고, 대신에 이제 15번까지는 민법 총칙, 그다음에 16번부터는 채권법 이런 것들은 이래 지켜놨는데, 그 안에서는 다 섞어놨어요. 섞어놓고 그런 식으로. 아직 그게 문제가 아니고, 채권의 이야기가 민청으로 옮겨왔다고, 민청으로 옮겨와서 막 출제가 이래 되고 있게 되니까, 그런 것까지 이래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봐야 됩니다. 책을 이래 막 생각보다는 좀 많이 반복해야지 그런 변화된 시험에 이래 대응할 수 있게 이래 되고, 대신에 이제 어느 수준에 딱 올라가면 이거는 잘 떨어지진 않는 과목이거든. 우리 왜 영어 공부 한번 해놓으면 그러면 점수 자체가 막 폭망하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니까 수학 문제처럼, 그러니까 어느 정도 문제가 좀 이해되고 공식이 좀 생각나면 또 문제는 또 똑같이 풀리거든. 동일하게 이렇게 풀리게 되니까 그런 과목입니다. 그런 과목이니까 거기까지 올라가기가 좀 쉽지 않으니까 한 세네 번까지는 좀 참고 보자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요 궤도 올라가면 좀 쉬워질 테니까,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좀 참고 정리하고 그런 마음으로 이래 따라오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 성문법 위에 불문법도 이래 그 법으로 법원으로 인정하되 성문법의 규정이 없는 때 한해 보충적으로 적용 보충적으로 이래 적용하는데요. 성문이라는 게 이룰 성자 문서 문자가 있어. 그래서 문서가 만들어져 있는 걸 성문 성문이고, 불문 반대말 문서로 만들어져 있지 않는 거 문서로 만들어져 있지 않는데, 관서법 조리 이런 조문 문서가 없습니다. 법전이 이래 따로 이래 만들어져 있지 않는 거 이걸 불문법 이라고 부르고, 불문법이라고 부르게 되고, 불문법도 법안, 불문법도 법안인데 보충적으로 적용되니까 후순위로 유례 적용되게 되겠죠. 자, 로마 제2번 이제 민법의 법원의 종류 부분이 나오고, 1번 법률은 실질적 의미를 의미한다라고 이래 정리하고, 2번 관습법부터 이래 봐야 되는데, 10분 쉬었다 여기 관습법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